선생님이 얘들아 숙제 검사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이번 주 수요일에 수준 때문에 그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선생님이 백신 맞아. 아니 수업은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백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긴 나올 거야. 나와서 수업은 할 건데 내가 너무 혹시나 해서 선생님을 일단 부르긴 불렀어. 저기 혜림쌤 있잖아, 고임쌤. 그래서 혜림쌤이 리딩을 좀 해주실 거야. 문법을 먼저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날 혹시 만약에 내가 괜찮으면 그냥 수업하고 안 괜찮으면 혜림쌤이 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지? 리딩 수업이니까 좀 말 좀 잘 듣고. 알았지? 만약에 혹시 알았지?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나는 좀 건강하니까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지? 역시 갑자기 쓰러지면 이럴 수도 있잖아. 대형쌤은 지난주 금요일에 맞았거든. 나한테 물어봤더니 막 온몸이 무서워서 떨리고 막 그랬대. 왜 온몸 떨리는데 그렇게 웃겼어? 이번 주 수요일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민하는 게 이번 주 수요일에 그냥 온라인 평가를 볼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 그건 좀 아니야? 아니요. 왜요? 이거 네? 왜냐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번 주 그냥 수요일날 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얘들아. 그래, 보자. 양쪽 같이 합쳐서 보는 거 보자. 양쪽 합쳐서. 잠, 쟤네 뭘 조이지? 아, 그러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쉬네, 그치? 그러면은, 월요일 평가를, 이번 주 수요일에 보면 다 하겠다. 그러네. 그럼 오늘 다음 주. 쉬는 거 해줘. 다음 주 수요일에 28일. 다음 주 수요일에. 카드 있어요. 아니, 어차피 백신 맞는 게 뭐야? 뭘로 내가 이거 고민 좀 해볼게. 두 번째 시간 알려줄게. 알았지?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차피. 그래. 선생님이 그 대신 쉽게 내. 그러면은. 수요일날 월급과 뭘로 할게? 뭘로 봐요?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 가질 건 아니에요. 그럴 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긴 할 건데 월요일에 쉰다고. 그래도 미리 좀 한번 말씀드리세요. 알았지? 스케줄 좀 드렸어? 안 드렸어? 아, 좀 드려. 네? 나 채점해야 돼. 오늘 채점하자. 아, 그럼 필요 없잖아. 아, 이제 다음에 하자. 있으면 채점해야 되는데 지금 저 자식이 없죠. 있으면 그 꺼내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몇 개 채점 안 돼 있어요? 일단? 5개 이제 채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지? 채점을 지금 할까? 이렇게 제가 오자마자 할까? 그럼 내가 일단은 갖다 놓고 오면 바로 할게. 금방 옵니다.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안 됐어요. 아니, 나 저거 처음 전 다 쓸 거 같아. 대신 쓴?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기억하세요? 대동사. 알았죠? 대명사도 있지만 대동사는 기억해 주시고. 원어 다음 뭐 쓴다? 복수명. 이거 꼭 잊지 마. 알았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진짜 안 써. 잘 안 쓰더라고. 그 다음에 if는 가정법이 있고 조건이 있다고. 조건은 실현? 할 수 있는. 가정은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이건 뭐니? 조건이. 여기 봐. 손톱 그만. 자, 조건이니 가정이니.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이건 조건이야 가정이야 다 대답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발생 그거 없잖아. 그 얘가 뭐 무슨 남자를 변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갑자기 뭐 무슨 뭐 수술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들어보세요. 해석이 현재야. 그럼 if 다 뭐 쓰면 돼? 안 들려. 월이라고 하죠. 과거 동사. 못 쓰고 해석이 과거야. 그럼 뭐 쓰면 돼? 헤드 피피 문장 그 이거 기억하시면 돼. 알았지? 자 물어보다 이제 IQ 테스트야. 헤드 피피 있으면 뭐 쓸 준비? 우드 피피 있으면? 해 과거 너 과거 완료. 헤드 피피라고 합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우드 있으면? 과거. 자 헤드 피피 있으면? 우드 피피. 우드 있으면? 과거. 과거 동사. 우레 피피 있으면? 됐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직설로 바꿀 때. 이게 약간 애들이 좀 헷갈린가 봐. 그치? 가정에서 직설로 바꿀 때, 가정법 과거야. 그럼 시제를 뭘로 써야 돼? 직설로 바꿀 때. 현재로 써야 돼. 왜냐면 해석이 현재니까. 오케이? 이게 좀 어렵지? 어렵지 않아? 근데 긍정을 뭘로? 부정을, 부정을? 긍정.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 봐봐. 만약 지금 에어컨이 없다면 우린 정말 더울 텐데, 이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는 에어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덥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지. 시원하다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 영어로 한번 해보자. 시작. If we didn't have aircon. 자, 직설로 시작. As 혹은 because we have aircon이야. 오케이? 오케이? aircon 애들 콩글리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린 덥다, 우리는 덥다, 덥다. We would be hot. 그치? 근데 원래 직설로 하면 we are not hot. 이렇게 쓰죠. 그치? 자, 계속 봅시다. 자, 채점을 해볼게요. 몇 초 하면 됩니까? 238. 238. 238. 자, 보세요. 238.
거의 모자 끝났네. 이제 책 샀지? 네. 샀어. 이거 끝나면 바로 들어가니까 책 좀 갖고 미리 주문. 책 안 산 사람도 들어보세요. 어, 다 샀어? 샀어? 안 샀어? 미리 주문 좀 해놔. 알았지? 아니면 저기 여기 서점 있으니까. 오케이, 번개 6,000원. 어제 밤에 번개 장난 아니야? 와, 봤어? 아하! 봤냐? 아하. 뭔가 능력자 같잖아? 아니 이게 너 찬동을 움직인 자? 아니 틀려고 한 거야. 틀어본 소리야? 나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아 그래? 알았어. 자, 238. 어? 이거 앞에까지 다 했나? 자, 238 합니다. 1번에 new, 2번에 would, 3번에 봐봐. 일단 3번에 뒤에 will 보여야 되냐? will 동그라미, will 동그라미. 그래서 앞에 뭐 쓰는 거야? 현재 쓰는 거야.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까? 가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써놔, 조건이라고 써놓고 if 절엔 절대 뭐 쓰면 안 돼? will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기억해? if 절엔, if나 when 절엔 will 쓰면 안 되는 거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넘어갔지 이번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4번에 당연히 would 뒤에 동사 원형 by 써야 되고, 5번에 had, 6번에 would call, 7번에 were, 8번에 were입니다. 틀리신 거. 4번 봅시다. 우드 다음 동사 원형. 오케이?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뭘 거기 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오케이? 8번에 were. were. was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was 써도 상관 해도 택키면. 어. 해, 드, 피, 피. 아, 그, 우드 해드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어. 동사 원형이 아니라. 해부가 동사 원형이죠. 아, 아. 오케이? 그래서 ODPP 쓰는 거야. 오케이, 잠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어, would가 무슨 뜻이야? 내가 새라면, 어, 우리.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그치? I would fly to you 거든. 그치?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제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거. 우드가 뭐뭐 할 텐데란 뜻이야. 뭐뭐 할 텐데. 이거 약간 추측의 뜻입니다. 기억나? 옛날에 배워주기지. 우드 쿠드 마이트 메이까지 추측의 뜻 기억나니? 그치 그치 기억나는데 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써야 돼? 동사 원형만 써야 되지. 그러면 뭐뭐 하, 역, 했을 텐데. 네. 얘는 현재를 추측한 거고, 얘는 뭐니? 과거일 거 아니야? 뭐뭐, 해, 하, 역, 쓸 텐데잖아. 역, 쓰면 과거잖아. 다시, 역, 쓰면 뭐라고? 과거잖아. 그러면, 어떤 놈은 선생님, 우드에다가 과거 쓰면 되지 않아요? 오, 씨,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디드 쓰면 됩니다. 진짜 이런 새끼 있었어. 진짜 실제로 머스트에다 머스티드 쓴 사람 있었어. 정말 머스트에다가 머스티디 이들이 붙였거든.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우드에다가 뒤에 과거분사 쓸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써야 돼? 해부 PP를 쓸 수밖에 없다. 우드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뭘 썼다? 우드 해부 PP를 쓰면 됩니다. 되니? 그러면 했을 텐데라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자, 먹을 텐데 여기 시작. I would eat. 자, 먹었을 텐데 시작. I would eat. 되니? 운동할 텐데 시작. I would exercise. 자, 운동했을 텐데 시작. I would exercise. 어, 미국에서도 have를 would 다음에 have 있잖아. 이거를 of로 발음하라고 가르쳐줍니다. could have, would have, might have. 오케이? 그래서 have로 발음하지 말고 would have 이렇게 하지 말고 would have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어, 나중에 영화 보면 it would have been better. 이거 항상 얘기해보다 아, 더 나았을 텐데. it would have been bett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would have pp. 오케이? 두 번째. 이제 had pp를 앞에 쓰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아침밥을 먹었더라면 한번 어떻게 하세요? 시작. If I had eaten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요거 얘들아, have가 먹다라는 뜻이 있어. 그치? 맞아? 먹다라는 뜻이 있어. 그치? 여기다가 had pp 붙이면 어떡해? had에다가 pp. 얘 pp, pp 한 게 뭐야? had잖아. 얘들아, had, had가 있다. had, had가 있다. 헤드헤드가 있습니다. 먹었다면 혹은 가졌다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여자친구가 작년에 있었다면 if I had had a girlfriend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냐? 헤드헤드가 있어. 이게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야. 지금 헤드헤드 말 좀 해봐. 뭘 돼? 왜 안 돼? 되니? 자, 이거 한번 적어줘. 자, 봅시다. 됐어. 자, 그래서 1번부터 채점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채점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에 2, 4에 5, 5에 invited would go. 드니 6번에 she lived next door. I could see her every day. 7번에 4번, 8번에 were 하고 would travel 같이 틀리신 법 몇 번? 너 틀린 거 있으면 물어봐. 알았지? 승재야. 그래. 그래. 자, 몇 번? 아무도 없어. 이거 가정법 시험 봐도 되겠는데? 안 돼요. 안 돼? 되겠는데 이거? 이거 어려워? 다 맞췄는데? 자, 9번에. 아, 그래서? 자, 9번에 3번. Don't leave를 leave로. 그치, 얘들아. 10번 한 번, 10번 틀리신 분. 선생님. 네. 돈트를 없앤다고. 돈트를 없앤다. 디덴트를 없앤다고? 아, 그래, 괜찮아. 그 다음에 11번에서 2번, 13에 2, 14에 as, 여기서 as는 because야, 얘들아. As I don't like the actor. I will not see his new movie. If she were not sick, she would go hiking with me. 3번, 16에 3번. 자, 텐션입니다. 16번 같이 볼게요, 얘들아. 이건 안 했어, 수업을. 그치? 그럼 수업 안 했습니다. 수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겁니다, 16번. 지금 수업 할 거고. 자, 지금 수업하겠습니다. 아, 트렌샷! 혹시 여기 트렌샷 15번 말고 13. 14번 같이 볼게요. 14번 봐봐. 봐봐. She is 동그라미. Is 동그라미. 지금 이거 시제가 어때? 현재 직이지?
그녀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녀는 나랑 같이 뭐 하지 않아? 하이킹 안 가지. 여기 잠깐 보세요. 봐봐. 현실에서는 지금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런데 이제 불화 한번 쳐볼게. 만약 그녀가 지금 뭐 하지 않는다면? 아프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나는 하이킹을 갈 텐데야 못 갈, 안 갈 텐데야? 갈 텐데 바꾸면 되잖아. 그럼 우리 이거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자. 우리 진짜 우리 영어 잘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녀가 아프다 영어로 she is sick이거든. she is sick이 아프다고. she is sick이 아프다고. 근데 만약에 그녀가 아프지 않다면 시작. if 시작. she or not sick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아프지 않다면. 그럼 나랑 자 갈 텐데 go with me지. go hiking with me지. 오케이? 그녀는 나랑 하이킹에 갈 텐데 시작. She would go hiking with.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나중에 니네가 미국 가서 써먹어야 될 거냐? 영국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때마다 이거 조금씩 생각하고 쓰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아, 아프지 않았더라고 갈 텐데 이런 거. 응? 연애 핀치 할 땐 진짜 많이 쓴다. 연애 문자 할 텐데 카톡 할 거냐? 그치? 진짜 맛있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이거 정답 됐지? 됐고. 자, 3번. I wish. 얘들아, I wish도 가정법입니다. I wish가 무슨 뜻이야? wish가 뭐야, wish? 뭐를? 오, wish 몰라, wish. wish가 뭐야? 희망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예진이가 남자였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지. 오케이? 나는 뭐랄까 좀 나한테 상냥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실제로 상냥해야 돼.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서워. 우리나라 지금 통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 통일 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알았지? 그리고 예전에 또 뭐가 있었지? 그거 있었잖아. 그 예전에 한국 전쟁 일어났잖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애즈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를 바꾸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아닐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여기 가정법 과거, 여기 과거 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어? 현재의 희망이야, 과거의 희망이야? 현재의 불화겠지, 그치? 불화라고 합시다, 그냥. 얘는 현재의 불화입니다. 제가 지금 남자라면 좋을 텐데. 자, 제가 남자라고 시작. She is a guy지. 맞지? She is a guy. 됐지? 자, 해봐, 시작. I wish she What a guy! 하면 되잖아. 베니? 베니? 아, 지금 너무 추워. 그치? 아, 더우면 좋을 텐데. 시작. I wish it were hot. 날씨가 있어야겠다. 그치?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가 또 있는데, 여기는 동사다리 뭐 쓰면? 헤드 PP가 있으면. 얘 뭐다? 과거 불화. 자, 한국 전쟁 Korean War 이 break out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 I wish Korean War hadn't broken out. 아, 다른 거 있고? 어제 일찍 잤으면 좋았어. 일찍 자자 뭐야? Sleep early. 됐지? 자, 다 하자. I 시작. I wish I had slept already 있으면 좋겠어. 어? 어제 밤에 많이 먹지 말걸. Eat a lot. 해본다. 시작. Hadn't eaten a lot. 많이 먹지 말았어야 됐어.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되니? 적기 전에 하나 더 합니다. 이거 너무 늦는다. 30분 늦는다.
일단 저 솔직히 전화부터 아 전화번호 없구나 아 됐어 이거 한번 줘봐 이 노래가 있어 좋을 텐데 이 노래 알지 그치? 오 어려운 응. 너 몇 년생인데? 너 몇 년생이지 니네? 08 08년생? 이 노래가 2001년에 나왔거든 2002년? 어 맞아 속식 이런 걸 아는구나 그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그 할아버지랑 오빠야 아저씨야? 아저씨 아저씨야? 그것도 아저씨 좀 하네 성친 알아? 노래를 알아? 알아? 거의 너네한테 느낌은 거의 조용필 느낌 아닐까? 조용필? 조용필 몰라? 이문세 아, 예. 이문세는 알아? 조용필은 모르는데 이문세는 알아? 그대에게 그대에게? 그대에게 나도 잘 몰라 왜냐면 조용필이 이문세가 태어나기 전에 노래를 했거든 근데 내가 요즘 되게 좋아하더라고 노래 좋을 텐데 알아 H.O.T 알죠 We are the future 와 씨 너 모르냐? 알죠 알어? 얘 별 노래 다 하네 아 유튜브에 떠서 그런가 옛날 노래 조성모 아, 야 니네 2008년생이라며 무한도전이 그때 생긴 건가? 2005년에 생긴 걸 그걸 지금 보고 있다고? 그 요즘 가장 핫한 그 예능은 뭐냐? 진짜 재밌다. 요즘 보는 거 없어? 너네한테 런닝맨 짠 아니야? 런닝맨 짠 아니야? 나도 런닝맨 제일 재밌거든. 아직도 봐. 아 놀면 뭐 아니야? 요즘 그게 핫하지. 어 그게 제일 핫하잖아. 아닌가? 아니면 놀토? 라디오스타? 뭐였을까? 토요일 날. 됐어. 요즘 핫한, 아, 그거, 그러면 이거 하나 알려주면 안 돼. 너네 요즘 하는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거짓말 하시네. 배그 한다고. 치킨 맨날 한다고. 다 튀긴다. 비고 있네. 목이 뭐야? 어? 뭐야 했어 또? 역살 잡았구만 또? 동생이랑 싸웠구만 또? 아니 그래. 자다가 야 자다가 이거 했으면 더 너무 웃기다 어? 제가 자 여기 지금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진짜 어렵거든? 근데 예전에 한번 했는데 너네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 이거 1번에 지금 한번 했었거든 SE2로 해서 기억나지? 했는데 너네들 이해를 너무 잘한다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고등학생 애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냥 해볼게 알았지? 자 하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SE2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런데 SE2가 일단 무슨 뜻이야 일단 마치 뭐뭐의 뜻이 이런 뜻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어허이 눈을 내리가르라 왕인 것처럼 나 실제 왕이 아니야 아니니까 구라친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뭐 써야 돼? 과거 아니면 해석이 비싸야 돼 그치? 그리고 얘가 나한테 물어봤어 뭐 연예인이요? 그래서 내가 막 연예인인 거지. 나 옛날에 좀 잘 나갔어.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했어. 연예인이 아니야. 근데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나는 행동한 거야. 오케이? 알았지?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전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나는 행동했습니다. 나랑 수진이랑 베스트 프렌드인 것처럼 행동했어.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아니지. 나는 행동한데 내가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 아이, 형, 뭐였어? 왜? 하면서. 미국인, 나 미국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 이런 거죠.
어? 세연이 갑자기 오더니 야, 너 다 똑바로 앉자. 선생님도 처음 행동했습니다. 뭐야, 선생님 왜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 뭐 써야 된다? 헤드 PP랑 과거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 때나 뭐 현재 이거 아닌 게 아니야. 봐봐. 여기 있는 동사 1과 동사 2의 잘 들어야 돼,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진짜 어려운 얘기다. 동사 2의 해석상의 시제가 일치합니다. 여기 동사 2의